며칠 뒤 봉순 씨는 부엌을 헤매고 있다. 이거 썰어놓고 이거 놓고 간장 조금 넣어놔. 또 잊어버렸으니. 멸치볶음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캄캄하다. 그렇고 이거 간장 어딨지? 간장이? 마침 봉순 씨의 눈에 띈 검은 액체. 이건가? 이건 매실초라고 썼는데 뭔가 보자. 매실 그건가? 이게 간장 아니에요? 아, 간장 아니야. 이상해. 자라베 불리하여. 뭔가 몰라. 나도 이상해 맛이. 이게 무슨 간장이 이게? 그게 저기 써 있어. 뭐? 근데 간장 맛이 아닌 것 같아. 안 좋아. 저 게당 같던 거랑. 아 버려 이거. 나이 그래. 나중에 쓰려고 담아뒀던 사람도 봉순 씨였을 것이다. 이게 진짜 간장이라니까. 이놈으로 하라고. 왜 양초요? 야 초가. 양초 간장인데? 양초 간장이 어디 갔어? 남편이 오고서야 제대로 된 간장을 찾아 간을 하게 된 봉순 씨. 됐다. 괜찮아. 이건 진짜야. 저런 건 다 버려야지 이게. 이건 뭐지? 여기저기 널린 정체모를 액체들. 확인하려면 맛을 보는 수밖에 없다. 아, 먹는 물이야 이게. 다 나무 뿌리 물인데. 아버님도 부엌은 관리하기 힘드신가 봐요. 아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런 거 다 그래서 그렇게 치워도 구석쟁이 구석쟁이가 잡히죠. 초보 주부다 보니 종종 생기는 일. 예전에 이렇게 부엌이 힘들고 계셨어요? 신경도 안 썼죠 옛날에는. 해가 있었걸. 예전엔 10명이 넘는 대식구 살림 척척 꾸리고 요리 솜씨 좋기로는 소문이 자자했던 봉순 씨였다. 나 금방 칼도 나갔다 어디다 놨댔어. 아이고 누구 만났다나. 아이고. 도마둔 곳이 기억이 안 나니 그냥 조리대 위에서 칼질을 하고 마는 봉순 씨. 부엌에서 매일매일 때 아닌 숨바꼭질을 하게 된 자신이 답답하다. 그날 오후 근처 야산에 온 종파 씨. 올여름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은 나무 보일러를 쓰는 종파 씨에겐 더없이 좋은 땔감. 누가 뭐라고 가? 얼른 가. 그때 봉순 씨가 물 한 통을 들고 남편에게 온다. 가자. 야, 아이고 짧아. 화디 짧아. 아이고. 일하는 남편 혹시 목이라도 탈까 싶어서 일부러 나온 것이다. 아이고 위험해요. 아이고 조심해요. 자기 몸짓만한 나무와 씨름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남편이 봉순 씨는 그저 안쓰럽다. 아이고 어떻게 할 줄이 안 가네. 뭐 좀 더 가지고 싶으세요? 왜요? 아 힘들으니까. 힘들라는 저렇게 혼자 하게. 늘 자신에게 철옹성 같은 울타리가 돼준 남편도 이젠 일흔을 앞둔 노인이 아닌가. 그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끝까지 일손을 거두는 봉순 씨. 40년 세월, 지금처럼 서로의 바늘이 되고 실이 돼서 어려운 나날들을 헤쳐왔던 두 사람이다. 우리 지지고 볶고가 안 살고 그냥 이렇게 둘이 이러고서 이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그냥 도와줘가며 서로가 뭐 시키면 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 둘은 외식이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었지. 지금 좋아. 나만 괜찮으면 아무 걱정거리 없지.
산에서 구해온 나무에 곧장 도끼질을 시작하는 종팔씨. 내가 또 추위를 잘 테니까 막 뜨끈뜨끈해요 방도 또. 그게 영찬언니 때문에 나무 부지런히 많이 해야지. 나는 선녀야. 맨날 자기가 선녀야. 혼자 내가 해요 그렇게. 나는 손녀 저기 뭐 선녀요. 나는 나무꾼. 선녀라기더니 저 할아버지는 나무꾼이고. 종팔 씨도 나무꾼 애칭이 싫지 않다. 어디 가시다 항상 불을 점검하시네요. 아이 가고 안 나가 안 가고 이거 아주 신경 많이 써야 돼. 황치면 안 되거든. 그래요? 네, 황치면 집사람 조금만 쳐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버려야 돼서 어디가 황치면 못 산나 보다. 선녀 봉순 씨의 든든한 울타리요, 마당쇠요, 나무꾼은 종팔 씨다. 잠시 후. 붙은 거지만 이런 게 문제더라고. 이게 또 이거 하나 없는 거예요. 부엌 정리를 시작하는 종팔 씨. 뭐예요? 여기 이거를 여기 뭐 당신이랑 그전에 이거 써놨던 걸 다 지워졌어. 그리고 대대로 이 같은 거 당신 쓴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게 소금대로 끼하고 다 써놨었는데. 정체 모를 음식들로 지뢰밭이된 부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고춧가루 또 소금도 따로 넣어야 하고. 소금 넣었잖아요. 소금. 깨소금 깨 좀 붓고 넣어야 하고. 소금도 저기 굵은 거 작은 거 따로 해야지. 왕소금 써야지 그럼. 씻기며 양념 둔 것이 생각이 안 나 부엌을 헤매는 아내이니 이렇게 해두면 음식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맞춰서 놓아야 돼. 나중에 찾기가 쉽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땀땀 놓으니까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제품들을 하나도 못 찾으니. 안 그래? 에휴, 내가 죽여야지. 또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간. 징그럽게 시집살이 맨 혼나기만 하고 구질하다가 이렇게 돼서 그랬지. 곧바로 입을 다무는 종팔 씨. 궁지에 몰릴 때마다 봉순 씨가 꺼내는 시집살이 얘긴 종팔 씨의 아킬레스 건이다. 이게 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손 이렇게 나게 던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웠네요. 싸울 필요 없잖아. 더 있다가는 부엌에 남아나는 접시가 없을 지경 종팔 씨가 황급히 집 밖으로 대피를 한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 몰라 왜 그러는지 내가 안 함. 아 뭐는 이제 다 구차넣어놓은 거 그래. 아니 숨길라고 고연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자 누가 뭐라고 해줘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자신이 그러는 걸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자신이 하는 거. 근데 그때 아무 소리 나도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 안 차니 비켜지는 게 제일 상책. 하루에도 몇 번씩 흐렸다 깼다를 반복하는 아내다. 아 그럴 때 있지. 짜증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성품이 터지지. 병신 마냥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 기억이 잘 안 나실 때는 어때요? 하나도 몰라. 암만 가만 생각해서 좀 뒤쳐져 했던 소리 좀 찾을까 찾을까 하다 보면 아주 숫자 이제 막 저게 막혀서 안 돼. 그럴 때는 어때요? 응? 아우 답답하고 막 괜히 그냥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러잖아. 부엌 정리를 하는 남편이 꼭 자신을 책망하는 것만 같다.